엄마는 5시 50분 엄마 화장실 갔어. 잘 잤어? 어? 추웠어 안 추웠어? 난 추웠어. 옷 잘 입어. 누워있어. 지금 현대시간 5시 56분. 잘 잤습니까? 노숙, 두 번째 노숙, 쿠알라룸푸르에서만. 진짜 떠났어? 이야, 너 대단하다. 어, 더 졌어? 근데 안 추웠어? 어? 아, 진짜 이게 특이하네. 외계인 아니야, 외계인? 우리 다 추웠는데. 어, 입에 하얀 게 있어. 혼자 밤에 뭐 맛있는 거 먹었나봐, 우리 잘 때. 천부적인 여행가야. 노숙도 잘해. 안 추웠어? 안 시끄러웠어? 잘 잤어? 집 같아 있어? 우리 집 같아 있어? 어우 머리 땀 엄청 났어. 안 놀라면 멈춰. 어, 이 손은 계속 콧구멍 아파. 코어잖아 코어. 나 국물 있는 거 먹을래. 초, 치킨 초. 비싸다. 비싸? 28인 30. 이거 하나에 9,000원이라고. 하나에 6,000원? 28, 29니까 거의 30 치면. 떳떳합니다. 떳떳합니다. 어. 어우 뜨거워. 이거 뭐야? 나는 뭐? 야 이거 블랙이 아니야. 다 들어갔어. 맛있어. 달달. 뭐라고 먹어 아침에? 달달하게 좋다. 야 불이 잡으세요. 하나 둘 셋. 이선우 별 하나 더 빼?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되게 아파트 같기도 하고. 완벽하게 멋진 숙소. No window. 어, TV가 완전 작네. 미니 TV. 어. 여기 그래도 신호가 있다. 아빠, 도가면. 잘 봐, 신호. 차들이. 어, 여긴 파란불인데 여긴 파란불이 아니야. 아, 웃긴다. 버튼했어. 여기는 파란불인데 여기는 파란불이 아니야. 그러니까 한국처럼 그냥 가면 안 돼. 한번 잡자 여기는. 우리가 한동안 놀게 될 바다에 인사해.
우리가 원하던 바다야. 잘 봐도. 자, 손 벌려.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 바다야. 따라라라라. 그러니까 안 하다. 망고, 망고. 망고 주스 워. 망고 주스 워. 워터멜론 주스 워. 어쨌든 이만큼도 좋아. 이지미 형은 말없이 먹기만 하잖아 지금. 약간 화장품 샵이다. 우리 꼬마. 새 날아다니는 거 봐. 제비, 제비. 우리나라에 오는 제비들이 여기서 오늘을 쉴 수 있어. 낯선 놀이에서. 두리안. 둘이 먹다 둘이 죽어도 모를 둘이야. 근데 여기 와서 들어가 선물을 여기 선물 사는 데구나. 그러니까 여기서 스윗. 예. 스윗. 예스. This number one 두리야. 예, 이거를 할 때 We want small. Small size. Small size. 아, 너는 작은 거 하나 먹어. 10. 네. 어. 자. 역시 알 수 없어. 이거 맛있다. 이거 맛있어. 먹어봐. 이건 맛있어. 먹어봐. 아빠 앉아서 먹어. 앉을 데가 없어? 야, 그게. 어떤 거 그게 맛있니? 어, 먹어봐. 야, 큰 애들이 맛있는 거 같아. 어, 이거 큰 애들. 왜? 맛있어? 여기? 맛집이래. 맛있게 먹어야 돼, 알지? 맛집이니까 맛있게? 어.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? 야, 맛있다. 이게 하이라이트래. 이게 제일 맛있대. 진짜? 야, 이 손이 변화야. 최고! 산, 또 뭐가 있을까? 어, 이. 또. 어, 잘하네. 예. 어. 또. 근데 이 방은 창문이 없습니다. 그래서 좀 적가라고 할 수 있고요. 우리 집에 이번 숙소 중에서 가장 그 가성비 높은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벽에는 그 동남아 집마다 있는 귀여운 도마뱀 한 마리 지금 포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
공항에서 대기하고 이러면 딱 고생인 것 같아. 그러니까 공항 대기도 하루 했잖아 우리. 집이 편하고 우리 집 넓은 집 잔디. 그래 우리 집이 얼마나 좋아. 선수들 얼마나 좋니? 참 좋았는데 이렇게 애들 데리고 또 옴짝달싹 또 막. 그러니까 고생하러 왔지 고생하러. 좋은 데서 막 하는데 좋은 데. 간절이 있었어. 여기서 만약에 진우 선우가 막 여기에서 더 말도 안 듣고 막 뭐도 안 먹고 막 또 낑낑대고 막 또 떼부리고 막 이랬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 되게 잘 먹고 또 진우 선우가 막 음식도 선우는 여행해 보니까 어때? 여행에서 어땠어 선우는? 1년 만에 또 왔는데 아 재밌었어. 어떤 뭐가 거? 제일 재밌었어? 어떤 거? 먹는 거. 먹는 거 뭐가 좋았어? 맛있었어? 뭐? 어떤 거? 닭다리 찌기 대한민국 닭다리 맛있었어? 그리고 가자. 가자. 선우는 어쩜 그 노숙한데도 그 공항 대기하는데도 거기서 혼자 땀 흘리고 한 번에 제일 늦게까지 놀다 갔지. 스트레이트 잤어 또. 제일 아침까지 완전 무슨 여행인이야 여행이. 제일 늦게 잤어 제일. 여행자야. 아빠보다? 아빠가 제일 늦게 잤지. 여행자. 쟤 몇 시에 잤어? 몰라.